이 사이즈의 네. 3웨이의 밀폐형.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흔치 않은 정말 네. 유니크한 제품이긴 하죠. 제가 그래서 이 스피커를 들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메인 스피커로 쓰겠다라기보다는 서브로도 모르는 하나는 꼭 갖고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이건 확실히 입장 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메인 스피커가 사실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얘를 서브 스피커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 스피커를 쓴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피커 네. 내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계속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솔리아 조차장. 조팀장입니다. 팀장님 혹시 스피커 구매하실 때 예. 특별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뭐 스펙이 됐건 디자인이 됐건 뭐 우퍼의 구경이 됐건 본인만의 저는 딱히 네. 기준을 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스펙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개인적인 선호도로 따지면은 북쉘프 그 중에서도 좀 작은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예.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해줄게요. 예. 특별히 북쉘프를 더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 환경 탓이죠. 아 공간. 네. 아, 아니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넓은 네. 공간에서 듣는다 하더라도 중고역대와 중저역대의 그 촘촘함 이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이제 톨보이가 아닌 북쉘프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는데. 네. 혹시 팀장님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아,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청음을 할 때는 네. 그 집에서는 크게 볼륨을 많이 높이진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낮은 볼륨에서 좀 그 소리의 안정성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북쉘프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옆집이나 아랫집이나 다 신경 쓰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죠. 네. 자, 오늘은 저희 팀장님께서 이제 그동안 시그널처로 보여왔던 얍! 요거 별로 안 하고 이제 그냥 너무 식상해진 것도 없잖아 있죠. 네. 사실 그래서 그냥 대놓고 제품을 이제 올려놓고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올려놓고 보니까 다시 굳이 내려야 되나 싶어서. 아, 그쵸. 그쵸. 다음에 와서 또 얍! 요거 할 수 있으니까 네.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조주의 기묘한 오디오 모험은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 예고는 했었어요. 했는데 이걸 편집자님이 이제 다 잘라먹었어요. 그 당시 때 예고가 뭐였냐? 당시에 이제 NHT 스피커를 들어보고 야 이거 굉장히 당차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거는 좀 조만간 우리가 촬영을 해야겠는데 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 그 예고했던 부분은 날아갔고 오늘은 그 예고에 의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스피커는 바로 NHT C3 네. 북쉘프 스피커입니다. 자 그러면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아 진짜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조의 기묘한 오디오 모험 NHT C3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NHT라는 브랜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HT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1986년도에 크리스 번이라는 분과 켄 칸투어라는 두 사람에 의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NHT는 Now, Here, This라는 이 문장의 약자로 이제 이루어진 브랜드 이름인데 혹시 아셨나요, 조 차장님은? 몰랐습니다. 몰랐고 네.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네. 좀 오 이름 괜찮은데? 이런 생각 많이 했죠. 저도 딱 그 느낌 들었어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987년도에 모델 1이라는 북쉘프로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2007년도에 클래식 3라는 제품이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이 회사 브랜드 이제 슬로건이 고가가 아닌 고급이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제작을 하는데 이 회사 제품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제 성능이나 뭐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데 가격은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고 그리고 마감도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 않지만 굉장히 고급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NHT는 가성비, 해외에서도 예. 가성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리뷰가 진짜 많거든요. 네. 제품 후기나 이런 걸 봐도 예. 그런 게 있고 국내에서도 약간 좀 가성비의 대명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격대가 가성비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가격은 저렴하고 예.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 제품의 가격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대는 100만원대 200만원대는 200만원대 판매된 제품들이 있는데 예. 그 가격대는 확실히 좀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하면 좀 실용주의라는 게 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조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로 무조건 저렴하다가 아니라 고가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죠. 하이엔드 가격대가 아니면서 굉장히 고급.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이제 퀄리티를 끌어올렸는데 맞아요.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가격만은 책정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고 아주 심플하게 아주
요약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동 가격대의 이제 제품들에 비해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특징이 제품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맞아요. 마감이라든지 뭐 유닛 구성이라든지 뭐 설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게 호화롭게가 아니에요. 그렇죠. 호화롭게는 아닌데 아주 실용적으로 잘 만든 것 같다.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NHT 하면은 지금도 계속 거론되는 게 아마 슈퍼제로일 거예요. 혹시 팀장님 슈퍼제로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쓰진 않았는데 네. 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아 저는 사실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었는데 네. 사실 그때 엄청나게 주변에서 막 극찬에 엄청난 칭찬들 하다 보니까 뭐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직접 이제 소유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은 제품 크기가 크진 않은데 예. 고역이라든지 이쪽 그 정보량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로 정말 극찬을 썼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말하는 이제 슈퍼제로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C3 보다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맞아요. 북쉘프 치고도 북쉘프라기보다는 약간 서라운드 스피커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한 모델인데 그 컴팩트한 모니터링 스피커 중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저도 들으면서 이 사이즈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지?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C3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제품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던 클래식 시리즈 예. 이게 당시의 플래그십이잖아요. 네. 그 플래그십에 이제 당시의 혈통을 이어받은 C 시리즈로 이제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C3 역시 해외에서도 아주 칭찬이 되게 많아요. 그 글은 아마 조금만 구글링을 해보시게 되면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이 NHT라는 브랜드에서는 그러니까 제품 라인업 구성도 굉장히 심플한데 맞아요. 지금도 슈퍼 시리즈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제 엔트리급으로 슈퍼 시리즈가 나오고 있고 고급형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 C 시리즈. 기존에 이제 클래식 시리즈라고 나오던 게 이름이 이제 C 시리즈로 바뀌어서 지금 출시되고 있는 제품이고 NHT에서는 굉장히 이제 상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네. 이제 외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을 보시면은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블랙 하이글로시 마감.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일반적인 직사각형이 아니라 상판을 약간 사이드를 깎았어요. 약간 육각 모양으로 돼 있고 하판은 일반적인 네모 모양, 사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우퍼는 6.5인치 알루미늄 콘. 미드레인지는 2인치 알루미늄 돔 트위터. 트위터는 1인치 알루미늄 돔으로 구성되어 있는 3웨이 밀폐형 북쉘프 스피커입니다. 크기는 높이가 35cm, 가로가 19cm, 깊이는 26cm이며 피커 터미널은 싱글 와이어링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팀장님 이게 네. 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집중 탐구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네. 저희가 사실 이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이 스피커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느냐? 예. 큰 이유는 없습니다. 요즘 찾아보기 힘든 3웨이 북쉘프. 근데 그게 큰 이유 아닌가요? 그렇네요. 이게 되게 큰 이유인데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기획을 구성하게 됐고 예. 요즘 사실 요즘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3웨이 북쉘프를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C시리즈가 C1이 있고 C3가 있고 두 가지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C1은 요것도 사이즈가 훨씬 작고 이제 그쵸. 2웨이 구성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그 모델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개성이 강한 이 C3라는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사이즈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표준적인 북쉘프 사이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이즈에서 3웨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NHT 제품 말고는 크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인클로저 타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예. 제품을 이제 씹고 뜯고 네.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바로 저희가 집중 탐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 탐구 시간입니다. 예. 자, 첫 번째 키워드. 예. 뭘까요? 네. 3웨이 북쉘프 스피커입니다. 네. 3웨이 스피커의 장점. 그러니까 네. 뭐, 사실 3웨이는 일반적으로는 톨보이 스피커의 뭐,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쉘프 스피커 중에서 3웨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유닛 개수가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는 주파수가 굉장히 평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스피커를 유닛을 여러 개로 구성을 하는 이유가 유닛의 사이즈나 이제 유닛 설계에 따라 가지고 이 유닛이 재생할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그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뭐 하나짜리 플레인지에서 이제 투웨이, 뭐 트위터라 트위터와 우퍼를 따로 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차 분화가 돼 나가는 건데 3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일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미드레인지 부분, 사람 목소리라든지 우리가 가장 이제 와닿는 그 소리들을 전담해서 이제 재생을 하는 미드레인지라고 불리우는 드라이버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소리가 중역대에서 굉장히 밀도감이 좋고 소리의 이제 재생 대역폭도 좀 더 많이 넓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소형 스피커에서 이걸 많이 쓰지 않는 이유는 초창기에는 이제 유닛이 이제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유닛으로 구성을 하는 게 큰 와닿는 그런 그 음질적 차이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유닛들 자체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서 이 유닛이 재생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고 그 유닛과 유닛 사이를 이어주는 네트워크 회로도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2위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이건 이제 기술 발전에 따른 거고 근본적인 설계 이념상으로는 유닛을 하나 더 넣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도. 팀장님 근데 혹시 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던 스피커 중에서 네. 북쉘프 3웨이가 뭐가 있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예. 트라이앵글에서 북쉘프 3웨이로 나온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지금 기억이 되게 가물가물한데 네. 그 모델이 3웨이가 맞다고 하면 사실 이 NHT는 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진짜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느냐? 네. 당시에 제가 봤었던 그 3웨이 북쉘프 스피커는 일단 부피가 일반적인 북쉘프 스피커는 절대 아니었어요. 훨씬 컸어요. 그렇죠. 크고, 아, 예, 예. 크고 더 깊고 네. 뭐 무게도 무겁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스피커 갖고는 장점이 뭘까? 일단 크기가 작아요. 그렇죠.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되게 장점이 많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3웨이 하면 도대체 뭐가 좋냐? 사실은 뭐 좋은 점은 극명하죠. 음의 분리도 확실히 나눠주는 그 이제 영역대로 인해서 음의 이제 입체감 이런 예. 거를 더 즐기기에는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은 이제 대세가 이제 톨보이 스피커와 북쉘프 스피커로 나뉘는데 예전에 소위 괴짜기라고 불리우는 플로어 스탠딩형 스피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무슨 뭐 JBL이라든지 그런 제품들 보면은 이제 대구경 우퍼와 트위터 조그만한 거랑 이제 그 사이 미드레인지가 들어가 있는 3웨이 구성.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에서 가장 기본적인 설계가 3웨이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압축을 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네. 바로 밀폐형 스피커입니다. 팀장님 여기서 좀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을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밀폐형은 도대체 뭘까요? 자, 좀 밀폐형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이제 이 스피커 인클로저, 이 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밀폐형이에요. 어디에도 구멍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저음 반사 포트라 그러는데 아마 대부분의 스피커는 이제 저음 반사형 스피커인데 그 보시면은 이제 덕트가 뒤에 있는 제품도 있고 밑에 있는 제품도 있고 앞쪽에 이제 뚫려 있는 제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트를 만드는 이유는 이 큰 우퍼가 이제 저음 재생 영역을 담당을 하는데 얘가 움직이면서 소리가 앞으로도 나가지만 그 위상이 반전된 소리가 뒤로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뒤로 나오는 소리를 한 번 더 이제 밖으로 빼줘서 반사를 시켜가지고 깊은 저음까지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확장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일단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유닛에서 나가는 소리는 이제 직접 이제 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컨트롤이 100% 가능한데 이제 반사되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사되는 면의 재질이라든지 뭐 이제 뒷벽과의 거리라든지 거리.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말 세팅을 잘했을 때는 뭐 최고의 결과를 얻지만 세팅을 잘못했을 때 오히려 좀 소리가 좀 혼탁해지거나 좀 더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이 밀폐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퍼에서 정확히 제어된 저음이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스피커에 따라서 지금 요즘 유닛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유닛 자체의 성능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저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점이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밀폐형의 장점은 역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아, 근데 이건 약간 덜 받는다라고. 아, 덜 받는다. 네. 그렇죠. 덜 받는다가 있고, 네. 이제,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 그러니까, 덕트가 있는 것들. 예. 그 중에서 특히 후면에 덕트가 있는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세팅에 따라서 저역의 양감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막 부밍도 발생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가정 환경에서 예. 쓰신다고 하면은, 사실, 덕트가 후면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걸 좀 선호하실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공간, 뒷공간은 빼야 된다, 뭐야, 예. 이런 걸 이제 신경을 좀 덜 쓸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그쵸? 붙여서 넣는 게 이제 그쵸? 현실이니까요. 그쵸. 스피커를 앞에다가 좀 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예. 좀 망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밀폐형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장점이 있어요. 딱 들어보면 소리가 훨씬 깔끔해요, 느낌이. 그쵸, 그쵸. 예. 그리고 스피커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쓰다 보면은 예. 이 밀폐형에 대한 로망이 어느 순간 생길 때가 분명히 와요. 맞아요. 무조건 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디오를 좀 좋아하시고 스피커를 여러 가지를 바꿔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야, 분명히 이거 누가 내가 그랬는데 밀폐형 예. 한번 써보면은 그 맛을 잊지 못한다 하던데 예. 도대체 밀폐형 뭘까? 분명히 오실 겁니다. 물론 예. 뭐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예. 알루미늄 유닛이에요. 예.
자, 이 스피커가 저 뭐 보기에는 앞에 이제 고무 재질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알루미늄이라는 거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에는 고역, 중역, 저역을 담당하는 유닛의 모든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게 맞죠. 스펙을 봤더니 그렇죠. 저희가 뭐 이걸 뭐 칼로 뜯어서 보진 않고 했지만 네. 제조사에서 알루미늄을 하니까 그걸 안 믿을 이유는 없고요. 예. 자, 그러면 제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팀장님도 사실 오디오를 굉장히 좋아하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스피커를 써봤을 때 딱히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유닛의 재질 예. 혹시 뭐 선호하시는 게 있어요? 전 사실 없어요. 없어요. 예. 전 그러니까 이 재질에 따라 가지고 소리의 느낌이 약간 다른 거는 저도 충분히 경험을 했고 인정은 하는데 그보다는 전체적인 완성도에서 꼭 무슨 뭐 알루미늄 트위터는 뭐 소리가 어떻고 뭐 소프트톤 소리가 어떻고 딱 그건 사실 좀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이건 여러 가지로 좀 경험을 해봤더니 그런 거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사실은 네 제가 생각했던 대답은 이게 네.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제가 사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이 부분도 사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부분까지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쓰고 있는 우퍼의 재질은 이제 페이퍼콘이다 예. 했을 때 뭐 페이퍼콘은 소리가 굉장히 뭐 자연스럽고 뭐하고 예. 뭐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강성의 소자를 갖고 있는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러니까 예. 메탈릭 소재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쓰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막 깽깽거린다?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또 어느 분은 아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리가 막 직진성도 좋고 막 예. 약간 좀 차갑고 예. 어떤 장점이 있다 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써본 바에 의하면은 네. 그 재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 막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진 않아요. 팀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이제 완성도라든지 이걸 네. 하게 되는데 다만 추측은 가능하죠. 그렇죠. 예. 추측은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알루미늄 재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소리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은 가능한데 얘는 제가 소리를 들어봤을 때 팀장님 좀 소리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소리 스러웠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다웠다. 아니다. 라고 딱 했을 때 좀 어떠셨어요? 약간의 느낌은 나는데 흔히 이제 딱 생각하는 것처럼 소리가 굉장히 막 자극적이고 그런 느낌은 잘 잡은 것 같아요. 튜닝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리가 정확하고 이제 좀 뭐랄까 플랫한다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은 있는데 이게 막 귀를 막 때릴 정도로 자극적이거나 그러진 않다. 아니 오늘 신기하게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게 무슨 쏙쏙 긁어갖고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네. 막연하게 그냥 알루미늄 재질이다 보니까 소리가 네. 이럴 거야라고 했는데 들었을 때 약간 뒤통수를 맞는 느낌. 어? 그렇진 않군.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알루미늄다운 그러니까 메탈릭 소재다운 소리는 분명 있긴 있다. 하지만 이게 지대하게 이 소리에 많은 지대한 영향 끼치진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가 선명도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알루미늄 소재가 좀 장점을 많이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유리하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소리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네. 좀 들으면서도 좀 약간 오 튜닝이 되게 좀 다르게 됐네? 라는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리를 들어보면은 역시 예. 알루미늄다운 소리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유닛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선명도는 보장을 해주는데 이 자극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잡아서 이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소리 성향. 예. C3의 소리 성향입니다. 지금 저희가 했던 얘기가 이 얘기 아닌가요? 그러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잡담으로 하는 거랑 네. 이제 좀 이제 정리해서 하는 거랑 아, 예. 다르잖아요. 네. 각자 느낀 소리 성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그렇죠. 물론 이따가 소리를, 저희가 음악을 청취한 다음에 청음을 하고 전체적인 느낌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 이 스피커에 대한 장점은 명징도가 되게 좋아요. 예. 명징하고 소리가 일단 명징하고 되게 의외성이었는데 예. 얘 의외로 진짜 되게 플랫해요. 소리가. 약간 모니터링스러운 것도 있어요. 저도 똑같이 느꼈는데 저는 예. 그게 의외라기보단 저는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 들었던 부분이 처음에 있어요. 저는 왜 그랬냐면 얘가 네. 알루미늄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 소리가 되게 직진성이 좋고 되게 자극적이고 막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안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놀랐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보통은 3-way 스피커라고 했을 때 톨보이 스피커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고역과 중역과 저역의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이음매 있죠. 예. 이 이음매가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서 음의 분리도를 확연하게 느낄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그 3-way의 장점. 그게 사실 저는 이 스피커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소리가 굉장히 플랫하고 모니터링적인 성향이 있는데 어차피 스피커 구성은 이제 제작사에서 다 고려를 해서 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소리가 플랫해요. 저역부터 고역까지 소리 이제 그 주파수 특성도 플랫한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소재가 다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는 드라이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음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역부터 고역까지.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저역에 혹시 양감이 예.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세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적당한 정도 같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뭐 NHT 스피커 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역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역시 얘 역시도 고역에 대한 입체감 약간 제가 들었을 때는 예. 악기들보다는 보컬이 더 약간 전진 배치된 느낌 이런 느낌을 제법 받았거든요. 혹시 팀장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딱히 보컬이 뭐 튀어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녹음된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 뭐한데 그냥 특별히 자극이 없었어요. 그냥 뭐랄까 굉장히 표준적인 사운드를 듣는 것 같은 느낌? 이게 근데 단점이 아니라 굉장히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다음 키워드, 마지막 예. 키워드예요. 대망의 앰프 네. 매칭. 아마 팀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스피커가 밀폐형이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밀폐형은 앰프 매칭이 어렵다. 그렇죠. 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저도 공감은 해요. 예. 밀폐형은 유독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보다는 앰프 매칭 신경 써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렇죠. 특히 어느 부분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좀 구동력이 좋아야죠. 그렇죠. 예. 구동력을 좀 신경 써야 돼요. 그럼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구동력을 볼 때 어떤 걸 보시냐 하면은 와트를 보죠. 그래서 그 와트를 좀 신경 써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들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할 거예요. 네. 저희 솔리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청혼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네.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네. 막 너무 그렇게 신경 쓸 정도로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는 사실 아니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의 이제 출력만 갖춰주면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밀폐형 스피커가 이제 앰프 출력을 필요로 한다는 게 일반적인 저음 반사형 스피커는 이 안에 이제 있는 공기가 유닛이 움직이면서 이제 압축 팽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이제 뒤로 들어갈 때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앰프가 그냥 요걸 움직일 수 있는 있는 만큼의 이제 힘만 가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밀폐형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통이 약간 어떻게 보면 진공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유닛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주사기 끝을 손으로 막고 이제 뒷부분을 이제 당겼다 놨다 할 때처럼 약간 힘이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아니, 지금 이 표현은 그 어떤 오디오 리뷰 채널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고급지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상대방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아, 정말로 근데 이거 밀폐형 스피커는 맨날 나오는 표현인데요? 아니, 너무 흔한 표현이라 지금 이 부분 잘라질 것 같은데. 이 제품을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로는 그게 크게 지금 막 청감상으로 막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뭐 25와트 앰프를 연결했을 때 막 소리가 너무 저역이 잘 울려주지 못하는 것 같다. 막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앰프 스펙도 보게 되면 와트수라는 게 절대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조사마다 이제 메이커마다 발표하는 게 값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예. 이걸 주변에서 오디오를 좀 많이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의 조언을 좀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는 그럼 앰프 제조사에서 발표한 스펙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다 하게 되면은 한 뭐 100와트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근데 굳이 100와트까지 안 가도 예. 100와트까지 안 가도 뭐 소리에서 전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분들께서 앰프의 뭐 스펙, 와트를 보신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힘이 좀 받쳐주는 그런 앰프라고 판단이 되던가 아니면 이제 뭐 주변에 도움을 얻어서 야, 그래도 이 앰프가 출력상 표기는 뭐 이 정도인데 얘는 힘이 괜찮아. 라고 하는 그렇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 정도 앰프 물려 쓰게 되면은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품 청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자, 드디어 이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오늘 매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소스 기기는 하이파이 로즈 RS250A, 네. 앰프는 레가 일렉스 R, DAC는 이어맨 트라듀토, 마지막으로 스피커는 오늘의 주인공 NHT C3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 블랙 매칭이네요? 네, 올 블랙 매칭입니다. 오늘 네. 특별히 뭐 오늘 매칭에 대해서 뭐 신경 쓰시거나 이렇게 한 이유 뭐 이런 거 좀 있으세요? 굉장히 음악 외적인 부분인데 네. 일단 다 검은색으로 해놓으니까 예쁘더라고요. 네.
아, 솔직히, 네. 솔직히 그 이유도 있었고요. 앰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 블로그도 이제 작업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매칭을 해봤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NHC3가 소리가 약간 좀 플랫한 성향이에요. 모니터링한 그렇죠. 성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앰프에는 앰프나 소스 기계는 약간 질감이 좋은 제품으로 이제 매칭을 해보려고 이제 레가 브랜드에서 앰프를 골랐던 네. 거고, 그런 이유로 일단 저는 한번 이 매칭을 추천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도 근데 공감은 해요. 왜냐하면은 네. 플랫한 거에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워낙에 뭐 다양한 좋아하는 소리라는 게 있겠지만 예. 저 같은 경우에도 플랫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 플랫한 거에다 질감을 집어넣고 뭐 윤기 넣고 해서 적절히 믹스된 소리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저도 뭐 오늘 매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불만사항 이런 거 없고 사실 오늘 매칭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에 이미 트라듀토 저희가 지난번에 진행했었던 그 DAC편이 있는데 예. 당시에 했었던 그 매칭 시스템과 사실 다를 거는 앰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죠. 앰프를 예.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봤는데 예. 역시나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게 사실 브리오 했을 때도 상당히 괜찮다 그랬는데 그쵸. 근데 이번에 너무 똑같은 매칭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앰프를 한번 올려볼까 해서 이제 했던 건데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소리가. 아 확실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예. 지금까지 저도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저희가 뭐 밀폐형 스피커는 뭐 어떻다 했을 때 쭉 내려온 거에 마지막 결과는 그래서 앰프는 이렇게 하면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 저희끼리 일단 뭐 떠들지 말고 예. 한번 음악을 들으러 가보시죠. 가시죠. 청음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좀 어떠셨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아, 사실은 예상했던 게 아니라 예전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발언. 이미 들어봤던 소리였다. 아, 솔직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피커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본격 사심방송.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팝음악, 락음악, 뭐, 대중가요, 클래식 등등등 많은 음악을 들었을 때, 네. 한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먼저 팀장님은 좀 총평, 네. 종합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아까 그 제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스피커가 모니터링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밀폐형 스피커다 보니까 사실 저역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스피커와 이제 차이점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했던 음원들 중에 21 파일럿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곡들이 보면은 약간 이제 힙합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역이 굉장히 좀 뭐랄까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면서 들었을 때 딱 기분 좋은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좀 들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 스피커의 장점을 네. 좀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를 좀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개방감 되게 좋았고요. 그 알루미늄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이 굉장히 소리가 자극적이고 날카롭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그런 느낌은 많이 못 받았어요. 물론 이거 앰프의 역할도 분명히 한몫했을 거예요. 그렇죠. 앰프가 크게 한몫했을 텐데 예. 일단 저희가 매칭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날카롭거나 자극적인 부분은 정말 느끼지 못했고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외의 모니터링적인 요소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저희가 그 제품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확실히 이 부분을 장점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부피는 작으면서 이제 그 3웨이 예. 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고역, 중역, 저역 이 각 영역대에서 그
되게 굉장히 촘촘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뭉뚱그려지는데 레인지는 넓은 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스피커가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했고 그러니까 소리가 약간 더 되게 꽉 찼어요 정말 아마 공감하시잖아요 제가 이 스피커를 아까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했던 이유도 그러니까 소리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 이 설계적인 부분도 사실 좀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의 네. 3웨이의 밀폐형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흔치 않은 정말 네. 유니크한 제품이긴 하죠 제가 그래서 이 스피커를 들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메인 스피커로 쓰겠다라기보다는 서브로도 모르는 하나는 꼭 갖고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이건 확실히 입장 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메인 스피커가 사실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얘를 서브 스피커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 스피커를 쓴다고 하면 제가 네. 봤을 때는 이 스피커 네. 내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계속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제 머릿속에서도 딱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조합들이 있는데, 네. 심플하게 이제 만약에 내 지인이 이제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은, 저는 이 스피커랑 이제 힘 좋은 D클래스 같은 걸로 그런 뭐 올인원들, 뭐 그런 제품들로 해놓으면은, 쓰기도 좋고 참 만족할 그쵸, 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고역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고역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고역인데 저역에서는 아마 이거는 실제로 들어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듣기에는 사실 저역이 양감은 굉장히 적당했다고 보고 모자르지도 너무 넘치지도 과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저역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네. 느낌을 사실 못 받았어요. 그리고 얘가 스피커 거칠지가 않다라고 느꼈는데 저희가 제가 보통 이제 이 소리 거칠기를 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판테라 형님들, 그 판테라 형님들의 이제 카우보이스 프롬 헬이라든지 일부 네. 몇 곡이 있는데 네. 그런 걸로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네, 확실히 되게 자극적이거나 막 거친 느낌은 사실 이렇게 받지는 못했어요. 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직하고 뭐 과장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잔향도 딱 있는 만큼만 보여주는 것 같이. 그러니까 다른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딴 거로 들었을 땐 안 그런데 얘를 들었을 때 잔향감이 엄청나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제품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고 대신에 이제 올라운드적으로 쓰기에 정말 이거는 딱이다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죠. 올라운드. 예. 왜냐하면은 모니터링 스피커가 사실 그렇잖아요. 예. 올라운더잖아요. 정말 예. 올라운더.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말하면서 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막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다 보니까 이 사람 참 매력 있는데? 요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이제 스피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네. 말 그대로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뭘 들어도 사실 기본 이상의 성능은 나오는 제품들인데 그렇죠. 다만 이제 저랑 이제 조 차장님이랑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서로 약간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이게 미리 이제 소감 같은 걸 대본을 써놓고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뭐 저희가 지금 뭐 음악도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각자 이제 소감도 이야기를 했고 뭐 놓치어서 뭐 이렇게 말씀 못하신 부분 좀 있을까요? 뭐 어쨌든. 이 스피커를 처음 할 때 이 부분을 포인트를 딱 집으면은 저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부분. 아 처음이잖아요. 처음을 당연히 하시게 되면 그런데 전 우선 이 스피커의 장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매력을 느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유니크함인 것 같아요. 유니크함. 예. 공학적인 기술적인 이 유니크함. 이거 굉장히 큰 매력이거든요. 전 사실 그래가지고 이 스피커에서 오히려 더 많은 그 매력을 느꼈어요. 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제품 처음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잔잔한 음악이 깔리면서 이제 엔딩 멘트를 치고 있겠죠. 네. 팀장님 오늘 네. 모험 어떠셨나요? 험난했습니다. 오늘도 역대급이네요. 아 사실 오늘 험난했던 거는 뭐 네. 기기 매칭 기기를 막 테스트를 하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세팅해 뭐 매칭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입이 좀 이상하게 풀려갖고 멘트가 잘 안 나와서 그랬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것도 잘릴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럼 오늘 조주의 기묘한 오디오 모험 마무리하기 전에 항상 예.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가 또 있잖아요 예. 음원 추천 예. 팀장님 뭐 어떤 음원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21 파일럿의 스트레스드 아웃이라는 곡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이것도 겹쳤나요 오늘? 아니에요 이제 추천하신 거 끝나신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아 저는 오늘 두 곡을 준비했는데 네. 하나는 이제 게리모의 스틸 갓 더 블루스 그 곡을 이 스피커로 들었을 때 그 네. 고역의 도드라진 소리에서도 보면 되게 좀 너무 좋았어요 예. 무어 형님의 기타가 막 영혼이 담긴 그 기타 소리 예. 그런 거 되게 좋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똑같이 21 파일럿의 세미 오토매틱 네. 이걸 할 때 이것도 사실 저는 얘는 저역 때문에 그랬지만 고역 때문에 한 거였어요 그 아시죠? 걔네 그 예, 예.
그 계속 반복되는 후크라고 하나요? 그 반복되는 리듬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오늘 준비한 조조의 기묘한 오디오 모험. 네. 마무리 전에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아, 또 이 어려운 시간이 왔군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조의 기묘한 오디오 모험 오늘 준비한 NHT C3 북쉘프 스피커 편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